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120만 구독자 우리 김재현님, 제가 컴퓨터를 며칠 전에 맞춰서 썼는데. 네, 오늘 눈쟁전자가 컴퓨터 맞춰준 데서 왔습니다. 뭘 하실 거예요? 저요? 어머, 저도 컴잘알이에요. 걱정 마세요, 컴잘알. 컴퓨터 부품이 왔어요. 설치하고 그런 거는 가서 따로 만들 거고요. 이번 편은 조립하고 뭐 오버클럭 이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품 박스부터 먼저 까겠습니다. 이거는 케이스는 치워두고, 영수증이 들어있고요. 영수증에 일단 부품 제대로 왔는지 확인부터 합시다. 쿨러 H100i 커세어 새로 나온 2열 순행 쿨러고요. CPU i7-9700K, 그 CPU를 꼽을 메인보드는 G390 게임엣지고요. 램은 이번에 새로 나온 지스킬의 로얄 트라이던트 G로얄 8기가짜리 두 개입니다. 3200에 CL14고요. 초고수율 램이죠. 그래픽카드는 MSI 트라이프로저 트리오 2080이고요. SSD 970 에보 1TB고, 곧 있으면 에보 플러스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조립해야 되니까 뭐 굳이 그거를 기다릴 필요는 없어서 일단은 산 거죠.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750W, 나머지 시스템 펜 하나 부족한 거 140mm 판텍스 번들 펜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판텍스 N2 프로 MTG 총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품 다 왔네요. 바로 조립으로 갑시다. 아, 부품 말고도 필요한 게 있는데, 뭐 니퍼, 서멀, 그리고 케이블 타이, 나사 통,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원스가 파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 하드 1테라 이거 완전 세핑이 있어가지고 이거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죠? 웬디 블랙 1테라바이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판텍스 케이스들은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이중 포장입니다. 박스 까기가 너무 귀찮아요. 여기 바닥이네요. 조립을 바닥에서 하긴 좀 그렇죠? 바닥이 더러운 바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좀 깔고 합시다. 저희 집에 앱코 케이스 한 3만원짜린가 이거? 한 그 정도 하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 박스 위에 얹고 가겠습니다. 네, 케이스 박스 안에는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앱코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떼지 말고 이건 나중에 조립 끝나고 떼고. 어우, 케이스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여닫이 방식은 아니고 안쪽에는 비닐이 없네요. 우리는 일단 옮겨두고 제일 간단한 조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안에서 필요한 거는 백패널 빼고는 솔직히 거의 필요 없어요. 가끔씩 이제 M.2 나사가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사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M.2 나사. M.2 나사랑 백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메인보드 이렇게 빼시고, 약간 에이수스 거랑 비슷하네 포장 방식이. CPU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최신이네요. 주차가 제가 샀던 초창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데 메인보드에도 여기 소켓에 그려져 있습니다. 안 그려져 있나 이 메인보드? 안 그려져 있네요. 게이밍 엣지는 보통 좌하단입니다. 좌하단에 맞춰서 넣고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소켓이 떨어져 나오고요. 이거는 메인보드 박스랑 같이 넣어서 잘 포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SSD 위쪽으로 박스에 손상 안 가게 뜯어줍시다. M.2 소켓이 여기가 1번, 그리고 게이밍 엣지 밑에가 2번이네요. 위에 달아주겠습니다. 이 나사는 여기 기존에 장착돼 있던 게 끝부분에 장착돼 있으니까 풀어주고요.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위로 꽂고 이 상태로 깔끔.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게 또 뭐죠? 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지스킬 트라이던트 C 로얄. 이거 간지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메인보드에 이 퍼스트 해가지고 2번, 4번 슬롯이 퍼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여기 짧은 쪽이 아래쪽이에요, 보통. 이게 밑에를 열어주는 메인보드가 있고 밑에 안 열어주는 메인보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열어주는 메인보드네요. 똑딱. 딱 지스킬 이 로얄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 더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립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뗄게요, 비닐을. 이거면 이제 다 했습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조립은 다 했어요. 케이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잡다한 뭐 케이블들이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밀어둔 뒤로 조립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장착할 거는 아까 전에 빼놨던 백플레이트입니다. 뜯으시면 일회용 비닐이고요. 이쪽이 위쪽이에요. 용그림 그려져 있죠? 메인보드 보면 그 모양이 있습니다. 후면팬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보통 안으로 있는데 실수하면 이렇게 돼 있는 채로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됐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일단 한번 보셔야 돼요. 대봅시다. 이게 셧오프라고 하나 저걸? 저게 제대로 장착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장착 다 돼 있네요. ATX 크기에 맞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M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냥 ATX 돼 있는데 이제 MATX 보드 좀 작은 보드는 이 A에 있는 걸 여기 M으로 옮겨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후면 팬 케이블 밀어가지고 안 닿게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사 어딨지? 케이스 안에 원래 들어있는데? 잠시만요. 케이스 깔 때 나사 없는데? 그러면 케이스 안에 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케이스 후면에 있는 건가? 나사가 여기 있네요. 나사 박스가 여기 들어있었네요. 나사 박스가 전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후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판텍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후면에 있네요. 하드베이에 들어있습니다. 유의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장착 다시 합시다. 너무 더워요. 나사 박스를 열면 나사하고 설명서가 있는데 나사만 쓰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그게 없네요. LED? 하드 LED 이거밖에 없네. 파워 버튼이랑 리셋 버튼 자체가 달려있는데? 리셋 버튼 달려있는데? 근데 리셋 버튼 케이블이 없는데? 뭐지? 리셋 버튼은 달려있는데 리셋 케이블이 없다? 희한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왔고 USB 3.0까지만 장착을 합시다. 3.0 포트를 여기 넣어서 USB 3.0 케이블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쓸데없이 두꺼워요. 이제 파워를 장착을 합시다. 파워는 열면 뭐 매뉴얼 뭐 여기도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어요. 파워에도 케이블 타이가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시소닉에 있는 거는 이제 찍찍이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 케이블 이건 이제 테스팅 그걸 겁니다. 그 컴퓨터의 전원을 메인보드의 전원인가 안 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쓸 일은 없어요. 지금 구입한 파워는 풀 모듈러기 때문에 파워에 케이블이 장착이 안 돼 있고요. 새 파워 냄새. 그리고 케이블은 일단은 그래픽카드가 몇 핀을 쓸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8 플러스 8핀으로 아마 될 거예요. 2080이면. 그리고 CPU가 8 플러스 4였으니까 GPU 쪽은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메인보드 24핀 그리고 CPU 핀 하나 더. 나머지 하나에는 SATA 케이블들이 들어있네요. SATA가 연결할 리 거의 없긴 하지만 하나는 꼽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SATA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나머지 케이블들은 다 집어넣고요. 파워에 다 장착을 해줍니다. 쉬워요? 레고 하는 느낌이에요. 장착 완료. 그리고 여기에 비닐이 떼줍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여기 나사 중에서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습니다. 아까 메인보드 장착할 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버섯? 약간 포경한... 뭐라고요? 약간 그런 나사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비닐은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 장착을 해야죠. 솔직히 여기부터가 약간 제일 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할 거 글카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곱게 접어서 이 비닐은 필요 없는 비닐이라서 다시 붙일 일도 없어요. 어차피 2080Ti랑 거의 뭐 동급인 것 같은데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대봅시다. 이거 두 개 빼야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빼야겠네요. 글카는 8 플러스 8핀이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위로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봅시다. 이거 하드베이를 뽑으면 하드를 넣고 구멍이 딱 맞는데 딱! 여기도 구멍이 딱!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안 했다.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거였으면 메인보드 박스 안에서 SATA 케이블을 뺐어야 돼요.
이제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 사타 케이블 꼽이고, 그리고 이제 순행을 달아야 합니다. 먼지 필터를 빼고 쿨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 장착을 할까 말까 합시다. 혹시 세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장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행을 어디다 장착할 거냐면 전면에 장착을 해야겠죠? 괜찮아요? 전면이 이렇게 돼, 전면이 좀 희한하게 돼 있네요. 전면에 있는 일단 기본 팬을 뺄게요. 팬을 상단으로 옮길 거고요. 일단 지금은 순행을 장착을 해봅시다. ODD를 아예 빼버립시다. 서머를 굳이 안 바를게요. 서머를 기본에 발려 있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서머리 아니라서 기본 서머로 하겠습니다. 커세어 로고가 이거 살짝 불편한데 약간 꼬여있다. 아 이거 불편한데 케이블이 꼬여있네요. 커세어 로고가 정면으로 보이게 하려면 케이블이 꼬인 채로 있어야 되고,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장착이 가능함. 근데 좀 불편하죠? 그럼 케이블이 꼬이게 하고 정방향으로 되게 하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이 케이블은 마지막 펜! 마지막은 펜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돼서 상단 펜에 닿아서 소음 생길 것 같거든요. 거꾸로 해야겠어요. 지금 미관상은 이게 나은데 역으로 꺾어야 나중에 실사용할 때 혹시라도 실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나으니까요. 어머, 서머리 이미 묻었네요. 서머리 닦아야겠네요. 이렇게 된 김에 서머리를 닦고 아예 서머리를 다시 바릅시다. 서머리는 성린의 XDC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도 다시 빼야겠네요. 만족스러운 선정리는 아닌데 더는 깔끔하게 못하겠네요. 이게 펜 스플리터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라서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네요. 덮읍시다. 일단 뒷판은 안에 있는 비닐들을 다 뗍시다. 다 된 듯? 이 비닐은 떼지 맙시다. 이 비닐은 김재원 집 가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는 사이에 유리에 이제 기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닐은 일단은 그대로 놔둘게요. 일단 조립은 끝! 김재원 씨 컴퓨터 조립 완료됐고요. 그럼 이제 조립이 잘 됐는지 윈도우 설치하고 오버클럭하고 안정화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김재원 씨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 드디어 김재원 씨 컴퓨터 안정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정화 보시면 링스 뭐 문제 없이 통과했고요. 48배수의 최고 온도는 88도인데 방이 추웠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램 클럭은 지금 4000에 CL17인데 4200에 CL17을 안정화를 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클럭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방송하는데 갑자기 게임 컴퓨터가 불스가 뜨면 안 되잖아요. 빡빡하게 안정화 받다가 CPU 전압을 1.33V에서 안정화를 봤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1.34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보시면 비닐을 아직 안 뗐고요. 커세어의 LED 그리고 디스크 트라이던트 로얄의 LED하고 트리오의 LED가 약간 비슷한 레인보우 색상에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LED 뽕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전면을 보시면 전면도 똑같이 이렇게 RGB 뿅뿅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를 대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지금 제 방송용 컴퓨터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 컴퓨터가 굉장히 저소음으로 세팅을 내놨어요. 이 수냉쿨러에 달려있는 팬 세팅도 그렇게 해놨고 펌프 세팅도 그렇게 해놨고요. 우리 김재원 씨가 이번에 방송 마이크 세팅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때 콘덴서 마이크로 바꿔서 아무래도 주변에 소음 들어가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콘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둘 다 쓰고 있지만 콘덴서 마이크 쓸 때는 특히 컴퓨터에서 나오는 팬 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이건 방송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소음 세팅을 한 거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2080 상위 모델 살 바야 다른 데서 SSD도 영혼을 끌어모아 사타로 바꾸고 램도 내리고 케이스도 내리고 파워도 살짝 내려가지고 이게 2080Ti 하위 모델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할 바야 차라리 이렇게 초저소음으로 안정적으로 세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트리오는 60도 아래에서는 제로팬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의 팬속 자체가 굉장히 저소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게임을 해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2080Ti 상위 모델을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 곧 올라갈 예정이지만 소음 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상위 모델보다는 훨씬 시끄럽기 때문에 그 결과로 램도 초오클럭 세팅을 하고 저소음으로 나머지 세팅하고 감성까지 살렸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김재원 씨 컴퓨터 조립하고 안정화까지 전부 끝났고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저는 다음 영상에 김재원 씨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봐요. 안녕.